신나게 골샷! 네, 오늘 정말 역대급 게스트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놀라가지고 지금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네, 프리스타일 축구 창시자 그리고 현재는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연맹 총재로 있는 우희용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되게 겸손하고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정말 이 전 세계 역사상 최초로 그 축구 중에서 프리스타일 축구를 창시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해외에서 약 10년 이상의 활동을 하셨고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호나우지뉴를 비롯해가지고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더 유명하고 축구 황제 펠레가 인정한 프리스타일 황제 우희용 총재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늘 유튜브로 보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하다가 이렇게 또 우연한 기회로 함께 자리하게 됐는데 정말 다시 한번 정말 영광입니다. 좀 더 사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예. 오신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되게 많은 궁금점과 질문들을 저에게 주셨는데 네네네. 일단은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그 총재님은 정말 이 아무도 가지 않은 이 길을 어떤 계기로 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축구 선수 생활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살 길을 찾을까? 일남 사녀 중에 장남이자 외아들로 태어나서 장남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축구 선수의 꿈을 가지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는 축구 선수를 못하니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뭘 가지고 찾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공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다가 공을 둬야만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축구공보다 같이 한 시간이 그 누구보다도 많이 보낸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구공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내 인생인 것 같구나라는 이제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고 심취하게 돼서 그래 그러면은 공 가지고 요기를 하는 거 축구 선수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볼을 가지고 많이 놀기는 하지만은 이것이 정말 엔터테이닝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재미있고 즐겁고 하나의 문화로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면은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또는 또 우리 부모님을 제가 장남으로서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처음 시작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사실 저도 맨땅에 헤딩으로 이제 사업이나 일을 해봤는데 초반부터 절대 잘 안 풀리잖아요. 물론 내가 축구를 사랑하고 공을 사랑하고 이걸로 프리스타일을 해봐야겠다고 도전을 했지만 시작부터 순탄치는 않았을 텐데 순탄치 않았죠. 어땠나요? 중간에 포기하려고도 많이 사실 했었고 그렇지만 이제 가장 핵심은 공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라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공이 없으면 불안하고 떨릴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공 가지고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거는 망설일 것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버티고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결심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하는 속에서도 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뭐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하면서 시간만 있으면은 뭐 점심 식사 한 10분 만에 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또 훈련하고 저녁에 옛날에 뭐 겨울이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5시 정도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렇죠. 일이 끝나면 훈련을 하려면 어두워서 할 데가 없어요. 주로 가로등을 찾아다니면서 훈련을 많이 했고 겨울 같은 때는 뭐 바닥이 많이 얼기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내가 성공을 해야 되겠다. 이 길을 가는데 두 번의 실패는 없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단호한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온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역경들을 이겨내면 돈을 벌었던 어떤 포인트적인 순간이 딱 있잖아요. 그 순간이 언제였나요? 한 8년, 7년 정도를 연말을 하고 이제 외국으로 나갔죠. 나가서 그때가 이제 1990년도 이태리 월드컵입니다. 뭐 처음에는 뭐 거리 공연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한 시기는 뭐 좀 오래 걸렸죠. 2, 3년이 지나가지고 조금씩 기회가 오기 시작했어요. 역경도 이겨내면서 결국에는 그래도 그 해외 무대에서 이런 많은 성과들을 내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총재님의
예. 꿈과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네네. 아, 그동안 많은 세월을 왔죠. 외국에서 전파 한 활동 시간이 한 20여 년 정도. 지금은 현재는 100여 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프리스타일 축구 젊은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스포츠로 발전이 됐으니. 그쵸. 예, 이제는 뭐, 그 어디다가 전 세계를 향해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라고 외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제2의 꿈을 저도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목표로 세우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종주국에 걸맞는 대중 확산 폭발적으로 시켜내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프리스타일 축구대회는 세계 최고의 대회고 전 세계 선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을 때 그런 연맹의 수장으로서의 다시 견고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뤄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전엔 더 힘들었잖아요. 무예 경지에서 맨땅에 헤딩으로 정말 이 프리스타일 축구를 전 세계에 지금 이제 확산을 시킨 장본인이시고 이제는 거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주국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렇죠. 예. 이 성지 대한민국을 또 알리고 이 프리스타일 축구 시장을 산업, 더 크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더 확대시키고 또 이 더 참여시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 2의 도약을. 네. 확고한 이제 목표는 2028년도를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반드시 정식 종목 채택이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 대한민국적의 모든 한국인분들이 힘이 되어주시고 십시일반 해주시고 힘이 되어서 모든 국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일을 같이 해내자. 같이 만들어갑시다. 좋습니다. 정말 저희 회사 이름이 FD예요. 네. 뜻이 뭐냐면 포 드림이란 뜻인데. 포 드림. 네. 좋네요. 끊임없이 꿈꾸는 그런 스타일인데 최근에 들어서 가장 큰 야망과 꿈을 목표를 제가 듣지 않았나. 자주 뵈면서 저도 좀 인생의 선배로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누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바로 저희 운동장으로 이동해서 우리 또 총재님과 함께 즐겁게 또 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 프리스타일 축구가 정식 종목 채택이 될 것을 반드시 확신합니다. 화이팅! 화이팅!